날아가는 돼지님 사연입니다. 없어진 자전거. 여러분은 자전거에 대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시겠죠. 넘어졌다던가 누구랑 같이 탔다던가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셨던 추억들이 있다던가 말이죠. 저도 그런 추억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보물 1호로 부모님이 사주셨던 자전거를 당당하게 꼽을 정도였죠. 하지만 자전거에 얽힌 이상한 일을 겪은 뒤로는 그리 좋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아무리 밝아도 도무지 탈 엄두를 못 내겠더군요. 자동차 운전을 못하는지라 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밤에 먼 거리를 가야 할 때는 계획이나 일정을 바꿀 정도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겪은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이 일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일어난 일인데다 조금 관련이 있는 듯 해서 나누기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함께 놀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셨던 데다 매일같이 야근을 하셔서 쉬는 날이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TV를 켜놓고 주무셨거든요. 그 탓에 아버지와 이야기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던 아버지는 마냥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사오셨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저는 그 자전거가 참 반가웠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전거를 탈 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같이 연습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자전거도 얻고 아버지와도 친해질 수 있어 저의 보물 1호가 된 것입니다. 가까운 놀이터에 갈 때도 항상 자전거를 가지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간이 늦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어린아이였기에 당연히 밤은 무서웠고 부모님께 혼날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 들어갔죠. 집에 돌아가니 마침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준비를 끝내시고는 상을 차려놓으신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부르려고 하셨다며 늦게 들어온 저를 조금 질책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으니 갑자기 자전거를 놀이터에 두고 온 기억이 났습니다. 아차 싶었던 저는 자전거를 가지러 가고 싶었지만 밤은 무서웠던 데다 어머니께서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놓고 온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오래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이터는 그리 멀지 않으니 빨리 갔다 오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놀이터까지 가는 길은 가로등이 환히 밝히고 있었던지라 그리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단지 내에 어린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놀이터 주변은 더 밝았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니 제 자전거가 보였습니다. 나무에 자물쇠를 채워두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탄 채 집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자전거가 무사히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자전거가 잘 나아가질 않습니다. 체인이 빠진 것도 아니었고 바퀴바람이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전거가 잘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린 저는 자전거가 무사하다는 것이 마냥 좋았고 짧은 거리라도 자전거를 타는 게 좋았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없었습니다. 밤은 늦었고 몰래 빠져나온 터라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하는 마음에 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때 제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무언가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들어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아래에 두는 구조였는데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있었던지라 누가 내려왔더라면 못 봤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무서운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확실히 뭔가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조금 컸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밤하늘처럼 어두운 색인 사람이었습니다. 눈, 코, 입 모두 없었고 머리카락과 얼굴의 구분도 없었으며 몸과 옷의 구분도 없는 마치 그림자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제 뒤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으론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제 뒤에 서 있었던 것도 무서웠는데 실체감이 없으니 더 무섭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는데 층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아서 계단도 짧았던 터라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할 순 없었습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쯤 계단 위에서 그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저를 보면서 웃고 있더군요. 입이 있어야 할 그곳에 얼굴이나 다른 신체보다 더 어두운 검은색이 있었고 그게 한껏 입꼬리가 올라간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그저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었지만 확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무서워서 반대로 계단을 내려가 1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고 어린아이답게 단지 내의 어르신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1층에 사시는 할머니와도 친했던 터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께서 나오셔서는 겁에 질린 저를 보시고 말없이 들여보내주시고는 진정이 될 때까지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니 진정이 되었고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 생각은 맞아서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간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잘 자고 있었다고 꿈이라도 꾼 게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밤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게다가 자고 일어났을 때 제 손에는 자전거의 자물쇠 열쇠가 꽉 쥐어져 있었고요. 아니에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1층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있다 왔단 말이에요. 1층 할머니가? 네. 아들, 1층 할머니는 엊그제 멀리 떠나셨단다. 어린아이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시진 않으셨지만 1층 할머니께서 엊그제 떠나셨다는 말은 바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지만요. 여튼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진짜 꿈이었다면 놀이터에 자전거가 묶여있을 것이라 생각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꿈이었나 싶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도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자전거는 놀이터에서 집에 오는 길에 있는 나무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앞바퀴에 걸려 있었고요.
저는 그 위치에 자전거를 묶어둔 적이 없었고 묶어둘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냐고, 왜 자전거가 저기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자전거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져서 얼른 자전거를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린아이의 특권은 잘 잊어버리고 잘 논다는 것이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자전거와 껄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친구들과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 이젠 잊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제가 어릴 때는 방구차라고 불리는 소독차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기생충에도 나온 그 소독차 말입니다. 제 또래이신 분들은 다 추억 한켠에 두고 있으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방구차의 흰 연기를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자전거를 옆에 끼고 흰 연기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흰 연기가 아무리 쫓아가도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구차는 엄연히 단지 내에 해충약을 뿌리는 공무집행 차량이고 소독을 다 했으면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번에도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꿈인지 실제인지 모를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기척이었습니다.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전거에 타서는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척은 도무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워 페달을 좀 더 격하게 밟으려니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는 저를 뒤로 당겼습니다. 어린 제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당기는 바람에 저는 자전거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리고는 바닥과 부딪힌 충격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집에 와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넌 왜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냐? 어? 자전거는 다 부셔져 있고. 네? 어머니의 말씀으론 저는 아파트 단지 출구 근처에 길바닥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는 저번에 발견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다 부셔져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뒤로 밤엔 자전거를 타지 않게 되었고 만약에 타는 일이 생기더라도 뒤에 누구를 태우거나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